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다섯 번째 비유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 마태복음에 보면 여덟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무슨 비유가 있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씨 뿌리는 비유가 1절부터 9절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 6, 7장이 산상수훈인데 5장에 팔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에 팔복, 13장에 8가지 천국 비유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제 씨 뿌리는 비유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쭉 하시죠. 그 뒤에.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겨자씨 비유 어제 했죠. 겨자씨 비유하고 예, 누룩 비유 13장 31절로 32절 그 다음에 33절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원래 하나하나 다뤄야 되는데 예, 이제 시간이 다음 주가 바로 우리 이제 고난주간 특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 하죠. 44절 한절인데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그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진주장사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비유. 이게 이제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와 내일 진주장사 비유가 천국의 가치, 천국의 소중함, 그 귀중함에 대한 말씀인데 예, 오늘은 약간 그 우연성,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우연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요. 내일은 진주장사가 좋은 진주를 찾아서 다닙니다. 그래서 지향성, 이건 좀 달라요. 천국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게 내일이고 오늘은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인데 내 개인적으로는 우연히 찾아오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두 비유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그 다음날 이제 그물 비유, 예, 이제 각종 그물 잡힌 고기들을 이제 분류하고 그러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천국의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꺼내는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덟 가지 비유를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굉장히 고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통신 보안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통신이 상업 통신을 그러니까 통신망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도청이 되는 거예요. 도청이 되는데 이 도청돼도 암호화돼 있고 은어화돼 있고 그러면은 못 알아들을 텐데 그냥 다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니까 러시아가 어디로 오는지 누가 오는지 이게 다 이제 밝혀지고 거기 대기했다가 탱크 대전차 미사일로 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그 강력한 러시아가 이 약소국인 우크라이나에게 아주 그냥 참 고전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적국과 적국 사이에서 그냥 언어를 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까? 적대했습니까? 예, 우리가 아는 거는 굉장히 백성들 사이에서 환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대적이었습니다. 예, 싫어했어요.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따라다니는 분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시대에 있었던 권위자들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싫어했을까요? 그래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두 가지예요. 호의적인 사람들한테는 이해가 되고 알려지고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대적이고 반대적인 사람들에게는 뭐하고 가려버리고 들어도 몰라. 암호 같아. 은어 같아. 몰라.
근데 호의적인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예, 암호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대적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이 어땠기 때문에요? 그때 힘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종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천국관이 있어요. 예, 메시아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관이 있어요. 메시아관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였고. 예, 너무 반대되니까. 그래서 비유를 써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고 듣지 못할 자들은 예, 가려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힘이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천국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관은 어떻게 서로 부딪히게 됐고 반대하게 됐는가? 예,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유대인들의 천국관, 힘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보편적이었던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관이 어떻게 다른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죠. 이게 지상에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정치적으로, 조직적으로 건설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국,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이 이 땅의 정치적 구조와 영향력으로 세계 만방에 이렇게 형성되는 것으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천국이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은 예, 심령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제가 계속 설명했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는 이 씨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말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밭은 어디예요? 심령이라고 그랬죠. 계속. 그래서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22절, 22절에 바리새인들이 천국은 어디서 오냐, 어디로 오냐 막 설명할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7장 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이게 뭐 심령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상 천국, 그러니까 정치적 천국, 모든 걸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어떤 정치 구조적 천국으로 이렇게 이해했는데 예수님은 영적, 심령적 천국을 전하신 거예요. 부딪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족,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적, 국수적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선민, 우리에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예, 집단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예, 천국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개인. 여긴 집단적이에요. 그리고 인격적으로 수용하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시면 그 유대인 전체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거로. 그리고 전민족적. 이건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이 소리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저기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국수적이죠. 예, 선민들에게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180도 다르다. 그러니까 적대적이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아의 이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되게 현세적이에요. 현세적이고 사회적이고 즉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는 즉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즉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와서 천국이 왔는데 이 천국이 종말론적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미 오는데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임하는 건 종말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알곡과 가라지 비유예요. 종말에 구분을 하는 거야. 다칠까봐. 알곡이 다칠까봐. 그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세상 끝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바로 메시아가 오면서 바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예언자들이 예수님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이고, 그때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 넣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노래를 했는데, 이게 전부 심령 안에서 이루어질 그것들을 예언자들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누려지는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이걸 전부 세상적으로 받아들여요. 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즉시로 이루어질. 근데 주님께서는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시아 왕국, 그러니까 천국, 이 같은 말인데, 이게 올 때 사실은 엄청난 영광과 화려함과, 예, 그 다음에 완성된 것이 와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근데 주님이 전한 건 어제 이제 그 말씀에 누룩, 그 다음에 겨자씨, 이게 주님의 나라는 초라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목수가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고, 이렇게 죽음으로, 그러니까 미완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니까 그게 완성이었구나, 십자가 사역이 완성이었구나 이걸 아는데,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미완성된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너무 뭐 겨자씨보다 더 티끌 같고 안 보이고 다 사라지고 흩어지고 막 그런, 그래서 되게 초라하게 시작하고, 근데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폭발적 성장. 그러니까 과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점진적인 거죠. 주님이 전하신 이 천국은.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완성된 게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왕국, 온 우주를 통치하는 어떤 지배적 힘, 이런 거로 이해를 했던 거죠. 이게 되게 달라요. 죽일 수밖에 없어서요, 제가 보기에. 네. 왜냐면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리하게 천국관과 메시아관을 다 형성을 해가지고 그런 해석의 눈으로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기 싫어하였다, 이렇게 빛이 빛이 돼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성경에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유대인들에게 천국은 되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어떤 디데이 딱 정해서 공식적으로 딱 이렇게 임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 전체에게. 근데 예수님은요, 은밀하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개인이 발견하는 거죠. 예. 개개인이. 예. 이렇게 개인화로 설명을 합니다. 공개되지 않아요. 아, 이 공개는 됐죠. 공개됐는데, 공개된 비밀이에요. 예, 그쵸? 그 다음. 예. 마지막으로, 이 천국이 오면 모든 걸 통치하고, 그래서 세상적 물질적 부유와 풍요를 갖고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런 현세적인 축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보화를 발견했는데 뭘 다 팔아야 돼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사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좋은 진주장사 비유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갖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또 뭐 무소유를 얘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정신은 없습니다. 그런 정신은 없고, 우리는 많이 가져서 나누는데 소유욕에 대한 얘기예요. 네, 소유욕.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세속적 이 영광, 물질, 이걸 다 갖는 것으로 이해했고 풍성하게 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신다. 이렇게 천국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데, 자, 그럼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세 가지를 짚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보물이 이제 땅에 있었잖아요. 보물이 땅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이에요? 감춰진 보물이죠. 그렇죠? 자, 감춰졌다라는 게, 이게 헬라어로 케크립 메노, 제가 이제 원서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캐크림 메노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립토라는 감추다 숨기다라는 단어의 완료 수동태 분사예요. 완료 수동태 분사. 그러니까 스스로 보물이 숨겨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무생물이니까 보물이라는 게 스스로 숨겨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숨긴 거예요. 그렇죠? 자, 누가 숨겼냐 이거예요. 감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졌다. 그러니까 숨겨졌다는데 그럼 누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숨겼어요? 이 보물은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성경에 고린도전서 2장 7절, 에베소서 3장 9절, 11절인데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건데 감춰졌어요. 감춰진 거예요. 우린 다 알아요. 이 감춰진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지금 모른 척하고 따라오세요. 자,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뭐 한 거예요? 정하신 거예요. 이때 드러나라고 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근데 그 전까지는 다시 한번 이때 권사님에게 드러나라고 전부 개별일적이에요. 드러나라고 예정하셨어요. 자, 근데 그 전까지는 감춰져 있죠.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추신 거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예, 다 이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3장 9절로 11절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비밀이 보물이 드러나도록 예정해놨는데 그걸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할 것이다. 누가? 예, 9절. 누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것이다. 누가 감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감추신 거예요. 자, 그게 그러면 언제 감추셨어요? 몇 번 나왔는데 다른 성경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골로새서 1장 26절. 언제 주님이 감추셨나? 제가 이거 창세기 1장 1절 할 때 해석을 좀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게 다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배경적 지식들이 만만하지가 않아서. 근데 오늘 한 번 더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언제부터 감춰졌다고요? 26절. 이 비밀은 언제 감춰졌다고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저 때가 언제예요? 만세와 만대. 로마서 16장 25절 26절 보면 거기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저게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1장 2절 넘어가면 땅이 하고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 얘기로 넘어가죠. 근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 이 하늘의 세계는 네, 이 하샤마임 이래가지고 더 헤븐이에요. 더 헤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땅의 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사라져요. 그리고 1장 2절부터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땅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감춰진 거예요. 왜 감춰졌어요? 여러분, 왜 감춰졌죠? 아, 그건 좀 이따 할게요. 그럼 뭘 감췄어요, 주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예요? 예, 그게 골로새서 1장 27절 얘기죠.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은 정확하게 좀 더 자세히 표현하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다. 그럼 왜 감추었습니까? 왜 감추셨습니까? 뭐 때문에 감추셨습니까? 제가 아까 비유로 왜 말씀하셨나를 설명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예, 왜 감추셨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안 나옵니까? 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 욕망, 그러니까 적대적인 사람, 원수, 마귀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숨겨둔 거예요. 누구만 아시도록?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 아시도록. 아, 이게 신비라니까요. 그러니까 원수는 못 봐. 지금도 못 봐. 이렇게 대놓고 설명하는데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성령에 예비된 영혼들은 알아요. 루디아가 그걸 듣잖아요. 다 듣는데. 그래서 감추어진 밭의 보화의 이 천국의 우연성, 제가 이거는 인간에겐 우연적인 건데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니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누가 반응해요? 루디아가 반응하잖아요. 거기 마음을 열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도 연 거예요. 아, 이게 비밀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니 너무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아요? 다 같이 교회 나왔는데 누군 열매를 맺고 비밀을 알고 천국을 누리고 누군 적대적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 신비를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적대적인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예, 보아도 모르게 했고, 자, 그러면 감춰졌던 게 이제 드러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왜 드러내셨는가, 이거 왜 드러내셨는가가 나와요. 1장 8절로 9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 것이요? 알리신 것이요. 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 뭐가 됐기 때문에? 때가 됐기 때문에. 때가 찼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에게. 그분에겐 그때, 이분에겐 이때, 때가 찬 거예요. 하, 이걸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가장 베스트에. 할렐루야. 이게 주권이에요. 너무 신묘 막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 예, 요 얘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데, 자, 감추어진 것은 왜 감추어졌다 그랬죠? 아까 13장 10절로 13절. 예, 10절로 13절. 보면, 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에, 할렐루야. 저 때는 제자들이에요. 지금은 우리들. 에, 우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감사해요. 허락해 주셔서. 예, 아니, 보물을, 여러분 진짜 물질적인 보물은 봄은 알잖아요. 천국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는 봐도 몰라요.
보고 그 가치를 알게 해야죠. 누가? 성령께서. 이 영적 시스템이 내가 딱 그 예수를 부딪히는 순간 작동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의 시스템, 십자가의 비밀들이, 부활의 영광들이 이게 믿어지고 보여지고 드러나고 작동이 되도록 성령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심령 속을 만지면서 빡 하고 호 믿어지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그 감춰졌던 영의 세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게 작동되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예, 이게 신비야. 철학적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그들은 누구냐면 적대적인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아직 때가 안 찬 사람들. 자,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셨으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갖다 팔고 천국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 갖다 팔고. 왜 안 주무셔? 왜 안 주무셔? 이 새벽에 웬 나라야? 어? 뭐 먹을 게 있다고? 안 보이는데 먹을 게 있어요. 예수 살을 먹고 예수 피를 먹고 영생의 소망을 누리고. 하, 이거 안 먹으면 예,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이미 중독이 됐습니다. 이거 안 먹으면 못 살아요. 예, 이게 진짜 양식,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에요. 아무리 배터지게 먹어도 이거 안 먹으면 인생이 쪽쪽 말라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완전 허무해요. 그래서 이거 먹으려고 시간 팔고 뭐 헌금 왜 합니까? 그냥 드리는 게 기쁘고. 예? 여러분 여기다가 이 공간에 왜 나옵니까? 아, 그냥 여기 오면 더 은혜가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 관계, 에너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그 보물을 얻으려고 갖다 바치는 거야. 갖다 파는 거야. 아까워요? 기뻐요? 진짜요? 기쁨을 잃은 분들은 지금 굉장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 보물덩이를 봤는데 지금 감각을 잃은 거야. 빨리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그 기쁨과 흥분과 감동을, 첫사랑을, 첫 은혜를 다시 찾길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이 기쁨 아까워. 아, 시간, 아, 교회, 아, 헌신 겁나. 여러분 놓친 거예요. 어디선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 빨리 찾으세요. 잃은 양을 찾은 것처럼. 예? 잃은 아들이 아버지 찾아오는 것처럼 빨리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 이게 얼마나 기쁜지 감사한지 다 팔아도, 여러분 보물덩어리들은, 물질적인 보물덩어리들은 다 팔아서 그거 사는 그 흥분이 있죠. 근데 예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자기 자산, 자신 다 팔아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거 산다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미친 거죠. 근데 모든 보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참된 보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꽉 붙드세요. 보여주신 분의 은혜, 그 가치를 인식한 거. 저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다.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눈동자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드리잖아요. 120년간, 왜? 100년이 넘도록 그거를 만들고 뭐 하면서 방주를 만들면서 그 드리자. 그 시간들 드리는 게 너무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주님을 발견한, 이게 보물로 발견되도록 인식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리로다. 아, 여러분 오늘도 이 감사와 감격을 안고 힘차게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예,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참 이런 선택을 받고 은혜를 베푸신 정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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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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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때가 찬 경륜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풍요와 풍성을 우리 모든 만백성들 가운데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를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온 백성아 모든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때가 찬 경륜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 비밀한 이 감추어진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세상의 밭에 감추어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찾기를 바라시고 구하시고